도시는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변에 아름다운 해변과 휴양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휴양지 중에 하나입니다. 필리핀 외곽의 시장은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을 연상케 합니다. 이곳은 과즙이 풍부한 망고, 파인애플, 망고스틴, 두리안 등의 열매 과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1일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300페소 정도로 쌀 1kg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사 먹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도시의 부유층과는 달리 지푸를 개조해서 만든 지푸니와 오토바이를 개조해 만든 바이클로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합니다. 필리핀은 개신교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미만으로 아직도 선교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원이 마닐라 시내로부터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로 10번째 진행되는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번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10번째 필리핀 현지 목회자 시민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교회 루디아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은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정대학부 아우리치팀의 고전 워십과 드라마는 이들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필리핀 목회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Let's have a great hope in the Lord. 꿈을 가지세요. Let's have a dream to the Lord. 비전을 가슴에 품으세요. Let's have a great vision in your ministry.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Because we have a weapon. That weapon is prayer. 기도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Because everything has a solution by prayer. 기도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열쇠입니다. Prayer is the key of the solution problem. 이처럼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에게 시원한 성령의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이날 바울교회에서 단기 선교에 동참했던 일행들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파련 목사님을 통해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너부터 뭐 원하는 게 없습니까? Do you have anything to request more?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설교가 끝난 뒤에도 이번 세미나의 설교문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And it's been a great joy and it give a great impact for the lecture we learn about prayer and church growth. Truly it give a great encouragement for us in the ministry.
필리핀은 아열대성 기후 지역에 속해 있어 2시간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폭우가 내립니다. 그러나 이번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와 지교회 방문, 그리고 새로 개척한 말렌다이 교회 헌당식을 진행하는 동안 이곳 현지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사역과 행사를 감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교회 김계은 목사님의 헌금으로 마닐라 시내에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지교회를 세워 헌당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I thank you and I appreciate the our Korean visitor here in the Philippines. And I know we will become better and bigger church because I know your prayer here in the Philippines. And one of the benefits is our church. Thank you. 이 아이들이 자라면 또 다른 씨앗이 되고 또 계속해서 전도의 씨앗은 뿌려질 것이며 필리핀의 복음의 꽃은 활짝 필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원이 필리핀의 복음의 등대가 되어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그들에게 구원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열세 지교회가 더욱 많은 전도의 씨앗을 뿌려 계속해서 선장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뿌린 씨앗이 과연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불길은 이곳에 시작되었습니다.